우리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일산 초입에 있는 벨라시타로 왔습니다. 일산에서는 매우 유명한 쇼핑몰인데요. 이곳 역시 요즘 사람의 발길이 뜸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벨라시타 1층에 위치한 자그마한 가방 가게입니다. 디자이너시죠? 네. 예.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온 거 나 알아보겠어요? 가면을 쓰고 왔는데. 저분이 이곳 주인장이시면서 여기 모든 백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핸드메이드 패션 소품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제품을 좀 우리 구독자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네. 찍어도 돼요? 네네. 직접 디자인을 하신다니까 네.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감사드리죠. 우선은 오케이. 우선은 요 백이 여기 백이에요. 제가 여기서 구입했어요. 오늘은 아이템이 많은 관계로 가능한 저의 나레이션은 최대한 절제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백팩을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백팩이 무슨 소품 가방으로 생각하는지 잘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상한 백팩을 들면 저 역시도 저 할머니 가방 속에 삶은 계란이랑 김밥 있나 생각하긴 하거든요. 카드서부터 뭐 네네 안에도 여기다 뭐 지표 넣어도 되겠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뒤편에 보시면 여기 백이 하나 또 있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벨라시타 쇼핑몰에서는 정가제인데요. 남의 집을 보고 왔다고 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에도 좋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만약에 못해준다고 하면 오감독 불러 오감독! 그러시면서 바닥에 그냥 들어 누우세요. 여권 넣고 여행 가시겠습니다. 79,000원. 79,000원. 네, 이 원단도 이제 직접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랑 블랙이랑 두 가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인기가 되게 좋아서. 이 안에 또 백이 들었나? 네, 조그만 파우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 파우치가. 그래서 빼서 다른 가방에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사용해도 되고 다시 넣다가 여기 있는 되고. 나무. 그게 나무네요? 네, 나무 손잡이라 해서 이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색깔이 사이즈가 약간 다르네? 얘는 가격이 얼마? 얘는 지금 48,000원.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59,000원. 네. 요거는 79,000원. 하나. 이렇게 같이 넣어서 다니시면은 세트. 이렇게.
이거는. 그지? 남자들이 드는 지갑. 너무 색깔 이쁘다. 이것도 비싸요? 예, 뱅가죽인데. 그래도 가격대는 그러니까 소가죽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나가긴 하세요. 얘는 198,000원이에요. 리얼 가죽이고. 네. 되게 되게 부드럽고. 한복에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들었던 거 생각. 소가죽인데, 네. 소가죽인데 가벼워. 사실 디자인 많은 것보다 이런 게 좋거든. 어디나 할 수 있고. 너무 정장틱도 아니고 해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이거는 이것도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속안에. 아. 속안에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네, 안 보이고. 수령이가 이거 큰 백 만들었었잖아. 여기서도 이 백 만들어가지고 많이 파셨대. 크게 그렇게 만들어. 가격은 얼마죠? 얘는 가격대가 얘는 89만 원. 네. 속에 있는 돈보다 이게 더 많을 것 같아. 더 비쌀 것 같은데. 돈 없는 사람 이거 들겠어?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벨라시타는 다양하고 예쁜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싼 상품을 팔 것 같지만 이것은 중저가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냥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서 벨라시타를 찾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말이죠. 저희 야매주부는 동네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싸고 더 예쁜 물건을 더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야매주부의 변신, 그 아끼는 머리를 제가 미용실로 끌고 가서 홀랑 잘라버렸거든요. 구독자가 이렇게 하면은 100명은 늘을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줘. 눈화장 길이에 아이라인 길이에 따라서 눈썹 길이도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눈화장법에 관한 자세한 노하우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종 표시 누르셔야 합니다.